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의 허리케인이 정말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요. GSE라는 기업입니다. GSE 우리가 흔히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최근에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데 밀턴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베릴이라는 또 허리케인이 왔었고요. 근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여름이 올 때마다 매번 한 10개 이상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칩니다. 그럼 어디로 오냐? 대부분의 그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멕시코만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일가스라든가 세일오일이 나는 지역을 우리는 멕시코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세일가스, 세일오일을 이제 시추하는데 우리 흔히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땅을 이 셀층을 부셔서 오일과 천연가스를 꺼내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불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멈추거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중단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허리케인이 정말 밀턴이 세게 불어왔는데 분명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이 허리케인이 또 세게 불은 이유 그리고 이번 날씨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라니냐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한민국의 국지성 호우 정말 습했고 여름이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번 추석까지도 날씨가 따뜻했던 이유는 라니냐의 영향이 강했다는 거죠. 라니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 쪽 날씨를 덥고 습하게 만들지만 겨울은 이 북미 쪽을 정말 춥고 건조하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 한파가 오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난방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중에 대한민국에서 뭐합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라든가 원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완전 최저점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높지 않아요. 낮은 가격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이 허리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GSE 가격 흐름 보시고 저희는 은봉의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4,200원 라인대 상단 매물대입니다. 돌파하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저가 있는 이 매물 라인대 3,500원 지키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최근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소식 잇따르고 있고요. 이상기후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대감, 목표가는 4,2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신고가 돌파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1위 1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뭐 국내 보일러라든지 해외 이제 가스 온수기 수출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시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 냉난광 기기가 좀 계속해서 수요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최근에는 이 북미향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대폭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미 시장 내에서도
이 온수기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약 40%로 굉장히 좀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 5개년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이제 6개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700억 수준에서 작년에는 1.2조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북미향 매출이 좀더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0억대에서 꾸준히 성장을 좀 보여주고 지난해 1천억 돌파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뭐 재무 안정성을 볼수 있는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80%대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900%, 작년 기준으로 3,900%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만 이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유보율 4,000%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대에서 8%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수익성 자체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진 자체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자릿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이제 배당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18년도, 19년도 때는 뭐 250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550원 수준으로,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배당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탄력이 붙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을 한번 같이 보자.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장중에 뭐 8만 2천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이 좀 발생을 했는데 갭 구간을 좀 채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원에서 8만 원대로 살짝 낮게 한번 잡아봤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가격대를 좀 잡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뭐 증권사에서는 뭐 10만 원대까지도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 넘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항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낮게 한 9만 5천 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6만 9천 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나비엔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수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미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말미암아 최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매수가 밴드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 6만 9천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 에너지 4680 배터리 협력사인 세아 메카닉스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 관련된 얘기 조금 해보면요. 오늘 지난 이제 어제 미국 노동부가 9월 CPI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전월보다 한0.2%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한0.1%
좀 상승한 흐름이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예상치 전월 대비 한 0.2%인데 이번에는 이제 0.3%로 0.1%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지금 전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이다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자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0%였는데 최근에 오늘 12.9%까지 늘어났고, 피컷 가능성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32.1%였는데 지금은 0%, 그리고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87.1%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조금씩 인하는 우리 이제 긍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주도주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투세가 해결이 됐을 때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종목, 핵심 종목으로 업종으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2차 전지 업종 조금 말씀 좀 드리면요.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올 4분기나 이제 내년도부터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먼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그 극단적인 자동차 산업 위기에 있는 이제 유럽에서 독일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조금 재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 대선. 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상하원 통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미 이제 산업 실적 추정치에는 유의미한 그 실적 하향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적 관련 종목들은 이 내려갈 수 있는 위험보다는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세액공제 법안에서 중국을 조금 배제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고요. 또 이제 지난 7일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동 배터리 수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줬는데요. 올 12월 달부터 이제 그 양산과 발주가 이루어질 것을 좀 보고 있고, 물량은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양산 시점은 뭐 12월 달부터 진행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동 배터리의 이제 최대 장점이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아진다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에 품품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8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일 벤츠를 상대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수주 공시를 좀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물량은 이제 수조원대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 4680 배터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세아메카닉스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최근에 1772억 정도 배터리 모듈 커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 대비 한 202%에 해당되는 규모고, 이번 수주를 통해서 전체 수주 잔고가 6,557억 원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금 2분기에 공장 증축 완성했고, 또 4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중기 관점에서 세아메카닉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세아메카닉스는 이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 규모를 좀 유지하고 있고,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상승해서 한 900억 정도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자본 총계가 한 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PBR 1.2배 수준에서 뭐 자사주 매입까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공모가 이제 44,000원 대비해서 뭐 이제 신규 상장 때는 이제 11,4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로 추세를 나타내는 기준선 달파가 이번 주에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자, 일봉상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제 양봉이 나올 때는 좀 거래량이 좀 실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건전하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여유있게 접근,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파동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나아질 공산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뭐, 현재가부터, 3,400원 라인 때까지 여유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00원 정도 보시고, 뭐,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린다면, 한 4,500원이나 5,000원 라인 때까지 충분히 열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이제 전고점, 주요 매물대가 있는 3,000원 라인 때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최근 2차 전지 투자자들 투심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LG엔솔이 테슬라 그리고 벤츠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더불어서 내년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본격적인 반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이고요. 손절가 3,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SKC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SKC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2차 전지에서 동박을 현재 지금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박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마치 뭐 엄청난 뭐 기술력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이 배터리가 잘 팔리면 주요 증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요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서서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유리기판 양산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SKC의 자회사가 유리기판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양산이 시작하게 되면 드디어 막혔던 이 반도체 업계의 혁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SK가 요즘 좀 다르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빠짐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특히나 이 유리기판에 신경을 쓰고 다음 차세대 기술 지금 이제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업계에서 입지를 현재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SKC인 거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근데 SKC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실적,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 이런 문제도 최근 SK가 요즘 인수합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SK 넥실리스하고 역 합병 추진하게 되면서 부채가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까지 잘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재무 개선도 되고 미래 성장성도 보이는 기업이 바로 SKC라고 보여져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잘 가져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 최근 꽤 그래도 주가 상승이 좋죠. 워낙에 뭐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증시 반등할 때 좀 반등이 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 바로 진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5만 원 선 자리 이하로 오면
관심을 가져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처음 드렸던 가격 대비 더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요. 15만 원 선까지 좀 눌림목이 살짝 나왔을 때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17만 원 선짜리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는데 이 종목은 전 2025년도까지 계속 쭉 보시면 유리기판 양상이라든가 2000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중장기로도 보실 분들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자리는 짧게 지금 현재 14만 5천 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뭐 단기 공략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참고하시고 난 단기 공략이 아니다라는 분들은 눌림목이 나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SKC도 꼭 가져가셔서 수익 전략 잘 맞춰서 수익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진 전문가께서는 단기 공략 관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박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